악수 언김에 이쪽으로 다 악수 오면 지금부터 제31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개인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제31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 저와 우리 당 지도부는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산지대는 지화공단에 있는 4천여 개의 기업과 함께 공용장비 지원센터, 엔지니어링 하우스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산업협력의 대표적인 대안입니다. 산지대는 지역 중소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은 한 28억 원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 인력을 보급하고 미래 산업을 위해 기술 혁신을 하는 대학교의 등록금을 특별히 감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에 대한 지원 수준을 같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 김삼학 의원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책정된 예산 350억 원이 반드시 통과되어 과기대가 중소기업 발전과 미래 성장 능력 개발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화공단은 전국에서 국가산업단지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노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의 공장 가동률은 60%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에서 만난 기업인들이 실패였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포기하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딴 나라 이야기고 업종조라는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개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를 깔아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소차 충전소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한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수소차를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개발하라고 촉구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 왔는데 늦으나마 정부가 대응하고 나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요구한 대로 정부는 수소차 구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이미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수소차를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개발하기 바랍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알바 일자리 예산 23.5조를 대폭 줄이고 대신 수소차 지원금 확대 등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포용국가 3개년 계획과 비전 2040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하며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부총리 중심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두 트랙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와 부총리 후보와 김수현 실장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홍 후보자는 경제의 야전사를 가지고 김 실장은 국정과제의 주도적 설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과 관련하여 왕 실장 임명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책실장 자리를 폐지하거나 당장 안 되면 정책실장을 임명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를 줄이십시오. 국정을 내각에게 맡기고 국정조율은 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장에게 맡기십시오. 어제 취임 인사차 저를 방문한 국무조정실장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국정조율을 제대로 해서 청와대의 월권을 막아달라고 말입니다. 제발 쓸데없는 일자리위원회나 일자리수석과 같은 자리를 만들어 내각의 장관을 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시장을 왜곡하는 데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자리 예산 54조를 쓰고 10월 현재 작년 대비 일자리 6만 4천 개가 늘고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산으로 늘린 공공일자리 19만 명 플러스 알파를 빼고 나면 실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줄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여파로 지난 1년간 도소매업에서 10만 명, 음식 숙박업에서 10만 명, 경비 등 시설관리업 9만 명, 도학 29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얼마나 더 줄이려고 합니까? 제발 대통령은 청와대 정부를 버리고 내각과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영위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국회를 버리니 국회가 정부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김관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거부하고 예산 심의도 안 하겠습니까? 국회의 말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십시오. 인사청문회를 존중하고 인사 문제에 대한 국회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여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서 국회를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더 떨어지고 남북관계가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 속도가 붙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국회에 매달려봤자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의 진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오후 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일방통행이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의 책무인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처럼 시사했었지만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헬조선의 원인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를 그냥 놔두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 척결에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별다른 심각한 채용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일 고용세습 비리 은폐 의혹, 악질적인 채용 비리 의혹이 추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고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일자리를 보장하며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7대 인사검증에 대한 자체 기준, 다시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7대 인사검증에 대한 자체 기준을 내보이면서 그간 임명된 장관들이 이러한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기준은 병역 기피로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해놓고 장관들 의혹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수많은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 의혹, 다운계약서 의혹, 증여세 늦장 납부 등 탈루와 쪼개기 의혹,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2007년 2월 이후로 기준을 스스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장관급 인사들의 연령이 대부분 50대와 60대입니다. 2007년이면 이들의 나이가 40대에서 50대입니다. 보통 30대에서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논문 표절 기준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병역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불법적 재산 증식에 관한 인사 기준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늘린 경우로 기술해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직자의 검증 기준이 아니라 사법적 처벌의 기준입니다. 이쯤 되면 청와대가 항변하고 있는 기준은 후보자 자격 기준이 아니라 비리자 무사통과 기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생색내고 청와대는 하나마나한 인사 기준을 만들어서 면죄부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득 가능한 기준을 다시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분식을 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7년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당시 이 문제를 적극 문제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입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만든 핵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였습니다.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분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일모직의 회계분식에 대한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분식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삼성 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했다면 일벌백계 해서 자본시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부분에 관해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2006년 가을 이후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당시 여러 관계자들이 답변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허위 증언, 허위 발언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이 문제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최고위원회 첫 회의에서 그 지도부의 활동 방향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이제 우리 사회에 다른 갈등 요소로 등장하는 것들도 바른미래당이 신경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젠더 갈등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 한 1년의 이수혁 욕설비 폭행 사건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자면 이 사건 같은 경우 우리 사회가 과거 지역 갈등 등의 갈등 양상에서 벗어나 세대별 그리고 성별 갈등으로 갈등 양상이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 중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데까지 큰 역할을 했던 청와대 청원 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상호간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젠더 프레임으로 엮어서 한 성별에 대한 비난을 조장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기획한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SNS와 더불어서 청와대 청원 제도를 주 경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그 혐오 프레임이 작동해서 30만 명에 달하는 청원 서명자가 생겼고 그것은 또다시 다른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되어서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난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난 1년여간 운영되어 왔던 청와대 청원 제도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단 하나의 도움이라는 사례가 있었는지 되짚어볼 때이고 이번 사건과 같이 극단적인 우리 사회에서 단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남녀간의 갈등들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도 평가해야 될 시점을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원래 이런 제도는 선의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조선시대에도 태종 때부터 신문고 제도는 운영하였으나 무고 및 부작용이 횡행하는 바람에 갈수록 법을 두어서 청원의 대상, 신문고의 대상을 제한하였으며 결국에는 폐지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정부도 청원 제도를 만들 때 그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1년이 지나 그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폐지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젠더 갈등에 있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민주당에서는 경찰을 질책하는 듯한 모양으로 특정 성별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됐는데 공당이라면은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빠른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성이 불편하지 않게 하라, 여성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라 이런 식의 발언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보다도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치권에서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 청원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단독주택에 사는 지인이 지하에 넓은 방을 잘 꾸며가지고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했는데 용돈이 거뜬히 나온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주로 인근에 업무상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원룸이나 아파트를 빌려서 사용하는 우리 공유숙박용의 외국인은 합법인데 내국인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적용돼서 합법인 경우와 불법인 경우가 여러 종류가 달라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지 합법적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만도 123만 명의 내국인이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숙박 공유 업체가 10여 개가 넘었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것들이. 그런데 모두 망하거나 아니면은 사업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 덕택에 에어비앤비는 경쟁자가 없는 독점 시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기준 등록된 숙소가 7만 개인데요. 지금 물론 숙박업 협회 등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데도 있겠지만 이런 갈등을 조정하라고 사실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규제를 풀고 국내 기업을 양성화해야 합니다. 성차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성장 말로만 외치지 말고 공유 경제 기반을 정부가 마련을 하십시오. 안전 문제나 한 개 아이디로 여러 지역에 뭐 여러 채널을 올려서 전문적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장기 임대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강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규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문체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빨리 막아주십시오. 하루빨리 외국인 숙박 공유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비공개를 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